탱탱하면서 입안에 촥 감기는 특유의 식감. 거기에 와, 진한 육즙의 풍미까지. 아는 만큼 참을 수 없겠는데요? 이거 봐봐요. 스테이크야, 완전 스테이크. 팀 이거 두께 좀 보세요. 육즙이랑 두께가 일반 고기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어, 그러게요. 도톰해가지고 훨씬 고소하고요. 소감까지 되게 부드럽습니다. 맛이... 어, 근데 고기가 없어요. 출동! 출동! 어그름이 끊기면 안 되죠?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마성의 매력. 얘들아, 고기 왔다. 이야, 마늘가 좋아. 좋았다. 고기 사전에 1인분이란 단어는 없다. 구워서 먹고, 먹고 또 먹게 되는 중독성. 아니, 그런데 가격 감당 가능한 건가요? 이거 다 먹었어.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와, 야, 많이 나오겠는데요? 아니, 돈 걱정 안 되세요? 워낙 싸가지고. 별로 걱정 없어요. 삼겹살보다 저렴하게 등심을 먹을 수 있는 가게거든요. 삼겹살보다 저렴하다고요?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? 맛있겠다. 등심이 되게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네요. 안 길긴데 괜찮은데? 저는 17,000원 적었습니다. 여기 보면 18,000원. 저는 2만 원 적었어요. 오. 각자가 평가한 소고기 등심의 예상가는요? 최고가는 무려 2만 원. 얼만데요? 얼만데요? 가격은요? 1,900원? 진짜요? 네? 이렇게 싸? 단돈 2,900원! 뭔데 그게? 2,900원. 같이 알아요. 괜찮아. 2,900원. 먹을만해. 2,900원. 믿지 못하세요. 배 터지게 먹지. 먹을만해. 이거 배 터지게 먹지. 이렇게 파냐고, 이렇게 안 팔지. 이렇게 팔아요. 지금 가게에서 가져온 거예요. 저도 못 믿겠어요. 아, 그래? 네. 아니야, 이렇게 안 팔아. 네? 누구도 만 사. 이렇게 안 팔더라고. 놀랍지만 사실입니다. 우와. 가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까요? 음식 특선으로 가는 건가요? 첫 의견의 등장. 낮 시간의 식당은 어떨지 찾아가 봤는데요. 벌써부터 매장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.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. 혹시 점심 특선 가격이에요? 아니요, 저희는 똑같습니다, 가격. 안타깝게 빗나간 예상. 아니라고요? 상차림비를 따로 받는 거 아닐까요? 고깃집 좀 돌아다녀봤다는 다음 시민의 예상. 식당 손님들은 고기와 곁들여 먹는 갖가지 반찬들은 물론 채소로 쌈까지 만들어 즐기고 있었는데요. 그 답이 혹시 메뉴판에 있지 않을까 훑어보던 그때 발견했습니다. 아. 예상이 맞았네요.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손님들. 먹다가 모자란 반찬들을 마음껏 담는 모습인데요. 심지어 싱싱한 채소까지. 여기는 3,000원만 내면 이 반찬들이 다 무한리필이에요. 와. 그렇습니다. 상차림비 3,000원이면 고기와 함께 먹는 밑반찬들이 무제한. 그럼 오히려 싼 거 아니에요? 감칠맛 넘치는 양파조림부터 알싸한 파김치도 빠질 수 없고요. 대미를 장착하는 미역국. 한상 마음껏 드리는데 3,000원 아깝지 않겠는데요?